코트가 멋진 남자, 자켓이 멋진 남자. 하지만 콜버스 클리브의 표정은 찌찌를 꼬집혔을 때 중학생 때 저희 표정이죠. 콜옵시디언은 대화하는 게안 나왔죠. 으르릉, 부르릉, 골골골골. 안녕. 쪼꼬쪼꼬. 어벤져스 히어로 앤 빌런 월드컵 엔드게임 포함 32강 16 라운드 맞나? 근데 왜 MCU 히어로 메리 엄청 엄청 많잖아요. 근데 어째서 32강밖에 없지? 일단 해보죠. 에고. 스포 될지도 모르겠다. 스포 조이해서 봐주세요. 에고 그거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나온 주인공 스타로드의 파더죠. 에고는 뭔가 온화한 아버지 같은 미소가 있었어. 에고. 에고가 임팩트가 되게 있었어. 분명히 선한 역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반전이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광기설인 우주의 신 같은 게 결국은 됐어요. 이 갭이 되게 큰 게 이 매력이 되게 좋았어. 나는 분명히 아버지로 그냥 순수한 아버지로서의 아름다운 면모만 보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엄청난 악역이라는 게 나중에 나왔죠. 그리고 위플래시 마크2, 이게 위플래시였구나. 아 위플래시구나. 위플래시. 위플래시가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게 위플래시 마크2였어? 채찍 마크2구나. 채찍. 전 이게 되게 멋졌던 게 원래 이렇게 멋졌어? 막 여기 총도 있는데? 머신건도 있는데?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게 아 이거 그거구나. 토이구나. 위플래시 마크2가 2반이었나? 이게 되게 멋졌던 게 일단 되게 덩치 크고 문신 많은 러시아인인 게 아마도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서운 문신 많은 덩치 큰 러시안인이라는 게 너무 멋졌어. 그냥 그 위압이 너무 컸어. 그래서 위플래시가 저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멋졌어요. 그냥 위압감이 되게 컸어. 그리고 덩치와 다르게 막 중화기를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채찍으로만 휘두르는 게 너무 멋졌고 초반에 레이싱 장면에서 난입하잖아요. 우통은 반 정도 까봤어. 위는 안 입고 있었지. 위는 안 입고 있었고 그냥 채찍이 구현되는 팔에 그냥 건들렛이지. 수트도 아닌 팔에 채찍 장착되는 건들렛으로 막 붕붕붕붕 휘두르면서 오는 게 너무 멋졌어요. 하지만 에고가 그냥 손가락 튕기기만 해도 죽지 않을까? 하지만 에고는 능력이 좋았지만 제 멋지는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 약간 프레쉬하잖아요. 수르트 대 완다. 근데 솔직히 좋아하는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다. 당연히 강력, 힘, 파워로 보면 수르트가 압도적이잖아요. 수르트가 신이잖아, 거의. 신급이잖아. 완다는 그냥 초능력 맨이고, 초능력 인간이고. 수르트는 초반에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처음에 그냥 토르랑 티키타카 드립대전 아니구나. 그냥 토르의 말장난 껴주는 게 좀 귀엽고 멋졌어. 근데 한 번에 부셔졌죠? 토르의 망치 기습에 한 번에 머리에 있는 저 성난 눈썹이 확 부셔져 버렸죠. 그리고 완다도 멋져. 근데 염력을 다룬다는 설정이 다 아닌가? 그래서 완다가 역시 어벤져스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이쁘시지만 뭔가 좀 더 임팩트로 두는 건 슈르트. 그 로마 신화 아니 뭐야 북유럽 신화에서도 있고 블랙 위도우 대 가무라. 이거 그냥 이상형 월드컵이네요. 여성 이상형 월드컵인데 근데 전 솔직히 둘 다 안 좋아요. 왜냐면 딱히 히어로는 아니야. 그냥 강한 힘이 있는 여성이지 막 초능력 히어로는 아니잖아요. 능력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막 토르 아이언맨 헐크가 그냥 힘과 기술력으로 적기를 다 처부술 수 있는 능력이라면 블랙 위도우의 포인트는 그거래요. 첩보전. 이게 전쟁에서도 실제로 되게 중요하대. 그냥 무조건 거대한 무기로 적을 다 박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한 명의 스파이로 나라의 기밀 이런 걸 빼내는 능력도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파이, 유명한 스파이, 막 독일 스파이, 소련 스파이 이런 게 전쟁에서도 임팩트가 있었던 이유가 첩보전으로 나라를 그냥 혼란으로 만들 수가 있대. 나라의 뭐 몰래 첩보해서 나라의 중요한 인재 대장 장군을 암살하거나 어떻게 현혹해서 뭐 정보를 빼거나 기술을 빼거나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가모라는 외계인인 건 알겠어. 그리고 엔드게임에서 나왔죠. 근데 뭔가 비중이 스토리상의 비중이지 히어로상의 비중은 아니야. 그냥 스토리로 좋은
스토리가 너무 아름다워, 멋져. 근데 히어로적인 막 박력? 힘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모라는 엔드게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죠, 일종의. 아니지, 인피니티 워 때지. 인피니티 워 때. 가모라가 비중이 컸죠, 그 가모라라는 자체의 비중이. 인피니티 워 마지막 때, 임무를 완수한 타노스 앞에 애기떼로 서 있는 모습도 임팩트가 셌어. 임팩트가 굉장히 셌어. 그리고 아 어떻게 이거 놀랐네. 둘다 희생되신 분들이네. 때마침. 아 근데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뭘더 좋아해 안 좋아해가 아니라 너무 둘다 감동을 물러왔어. 어떤 감동이 더 컸느냐? 솔직히 결국 엔드게임 때 다시 살아 돌아온 과거의 가무라가 있었잖아요. 전이 부분을 조금 더 높이 주고 싶어요. 그래서 게무라로 업 하겠습니다. 네뷸라 맨투스. 네뷸라는 약간 설정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첩보전과 암살에 능한 여전사 느낌이고, 멘티스는 약간 초능력 같은 걸 다루죠. 정신을 조정하는 뭐 그런 등등의. 네뷸라 뭔가 끝까지 되게 진지한 역이어서 좀 아쉬웠어요. 네뷸라로 개그하는 것도 웃기겠지만, 네뷸라 역은 굉장히 진지한 그런 어떤 시니컬한 여자 전사 느낌? 그 멘티스는 일단 한국계셨나? 동양계시죠? 이 눈도 그 렌즈를 낀거 빼고 솔직히 약간 손으로 이 더듬이만 가려도 솔직히 더듬이 안 가려도 얼굴이 그냥 이쁜 상이야. 되게 뭔가 귀염귀염하고 뭔가 그런 느낌을 불러오는 상. 아 근데 이건 좀 너무 비중이 너무 다르다. 꼭 이런 거 같아요. 전쟁에서 적장을 100명 죽인 대장을 고르느냐 아니면은 100명을 살린 아군 의무관을 고르느냐, 이 차이야. 뭘더 좋아하느냐 차이야. 네뷸라는 엔드게임 때 되게 큰 비중을 차지했지. 또그 과거의 네뷸라가 현재 네뷸라를 포위해서 첩보전을 했지, 스파이를 했지. 현재 어벤져스로 돌아와서 타노스의 비행선을 그냥 어벤져스 기지에 뿅 세워버리는 엄청난 역할을 했죠. 그로 인해 스토리가 진행되었고, 멘티스는 능력은 좋은데 굉장히 아쉬웠어. 엔드게임 보시면 멘티스가 전투 준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난 그게 너무 어색했어. 그리고 그 엔드게임 후반에 여자 히어로 마지막에 다 나올 때 멘티스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나오고 말았어. 왜냐면 멘티스가 액션을 구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머리를 잡고 최면을 걸어서 전투 본능을 잠깐 빠뜨릴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너무 아쉬웠어. 왜냐면 액션을 할수 없는 히어로니까 아무래도. 근데 멘티스는 또 그거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에고를 재우는 역할로 또 비중이 있어.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건 좀더 선해 보이는 멘티스를 하겠습니다. 아, 너무 억울해. 한쪽을 고르면 한쪽이 억울해. 벌쳐! 벌쳐, 이거 너무 멋져. 진짜. 벌쳐 대컬 옵시디언. 컬 옵시디언. 컬 옵시디언은 대화하는 게안 나왔죠? 으르릉, 부르릉, 골골골골. 뇽! 소리만 냈지? 아쉽게도 대사를 하지 않았어. 어휘 능력이 없는 종족인가? 아니면 그냥 강인함을 보이기 위해서 언어를 안 했을까? 그르릉, 그르릉, 고르릉. 하울링을 많이 했죠. 로어를 많이 했지. 그전 개인적으로 벌쳐가 진짜 멋진 게, 벌쳐는 진짜 멋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이고 확대가 안 되네. 여기 있는 이 털갈기 자켓과 이 진짜 새 형상한 거, 여기 부리 같은 느낌, 그리고 파란 눈동자 빛나는 거, 그리고 이 날개로 윙 해서 여기 신발에 크로우까지 있잖아요. 아 벌쳐는 너무 멋져. 벌쳐는 이털 자켓이 너무 멋져. 시체매 이게 너무 멋졌어요. 그래서 컬 옵시디언도 굉장히 전투적인 모습 멋졌지만 벌처가 저에게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실제로 전 벌처의 수트를 만들고 싶은데 이건 뭐야? 야! 근데 이렇게 멋진 수트가 있었어요? 빨간색 라인 있는? 너무 멋진데? 캡틴 영원한 마블의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와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의 비중은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만 보면 조금 의아했어. 왜냐면 서양이 생각하는 마법사랑 제가 생각한 마법사는 아무래도 접하는 매체가 달라서, 전 처음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올 때 그럴 줄 알았어. 손에서 마법진을 만들어서
막 불을 쏘던가 전기를 쏘던가 얼음 송곳을 막 쏘던가 그럴 줄 알았는데 마법을 이용한 트릭스터? 서양 그 제가 동양 인민 입장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트릭스터라는 개념. 닥터 스트레인지가 위자드, 마법사, 메이지가 아니라 트릭스터래요. 트릭스터 맞나요? 그래서 적당한 마법으로 약간 속임수와 근접전을 많이 한 마법사가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선 그랬죠. 근데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부터는 환영을 이용한 진짜 마법을 했어요. 막 주변에 거울 깨진 형상을 하면서 타노스의 레이저를 나비로 바꿔서 반사하고 엔드게임에선 바닥에서 막 파란 줄기 나와서 적들을 다 뿅뿅뿅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멋짐이 굉장히 멋졌어.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머리도 너무 멋지고 목소리도 좋아요. 턱수염도 개쩔로. 난 이런 스타일이 너무 멋져요. 목소리랑. 그리고 1400만 분의 1을 봤다는 그 역할. 그리고 아가모토의 눈을 사용한다. 이게 너무 멋진데. 캡틴 아메리카라는 주인공 포스를 이름부터가 아메리칸 영화의 캡틴 아메리카잖아요. 진짜 미국의 상징이야. 미국의 상징. 자유. 아메리카. 대장. 날개. 이 상징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 생각에는 캡틴 아메리카. 아, 전 근데 주인공보다는 주인공 조연이 더 좋아요. 전형적인 홍대병이에요. 인디병이라고 하나? 닥터 스트레인지가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죠. 13만 분의 1을 보고 그거를 구현했다는 설계. 미친 설계력.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의 리드와 희생? 캡틴 아메리카는 그냥 미국이 상징하고 싶은 가장 멋진 정신의 집합체죠. 자유, 희생, 리더십, 카리스마, 통솔. 아, 진짜 본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닥터 스트레인지도 엄청나지만 그 상징을 난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해요. 본받아야 돼, 사실. 울트론, 파랄콘. 울트론, 파랄콘. 허허. 사실 팔콘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맨 몸에 날개 슈트와 그 서브머신건 두 개와 그 비행 드론, 조그만 비행 드론. 그 카리스마가 좀 멋져. 근데 아무래도 그게 다고 울트론은 뭔가 자기만의 고귀한, 나름의 고귀한 욕망이 있었죠. 지구를, 소코비아를 띄워서 지구를 정화하는 전형적인 빌런이긴 하지. 근데 팔콘을 제가 옹호해주고 싶은 게, 팔콘은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미지 있잖아요. 팔콘 날개와 캡틴 아메리카 방패 들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팔콘 만화 원작에서는 날개가 그 메탈릭한 날개가 아니라 진짜 어떤 동물의 날개 느낌이잖아요. 천사 날개 같기도 하고. 아, 동물의 날개. 그 동물의 날개와 그 블레이드 남주, 흑인 남주 같은 원작의 이미지와 총두개 들고 있는 게 너무 멋져. 그래서 그 약간 윙건담 같기도 하네. 큰 조류의 날개와 총 들고 있는 게. 그래서 팔콘도 굉장히 멋져. 울트론은 은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기계 악당 히어로라는 것도 좀 멋졌어. 은근 빈곰이 있는 울트론의 모습. 그런 게좀 멋졌어요. 그리고 아이언맨과 거의 비슷한 능력으로 싸웠죠. 결국은 그냥 박살이 나버렸지만. 아쉽게도 여기서 한번 악역의 손을 들어줘야 될것 같아. 팔콘의 멋짐은 캡틴 아메리카 2대 모습이 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 캐실리우스. 캐실리우스 대 캡틴 마블. 캡틴 마블 이미지는 근데 왜좀안 이쁘게 나온 것 같아, 뭔가. 순수함을 내보냈지 이쁘게 포장하지 않았어. 캡틴 아메리카 가운데 있는 거 약간 그 얼라이언스 사자 문양 같네요. 아, 좀 능력은 개쩌는데 그냥 능력이 개쩌는 게 다였어. 캡틴 마블은 스토리 내러티브가 그렇게 좋았나? 그냥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그 특수 비행기 연료가 터졌을 때그 에너지를 흡수했다. 그리고 때마침 캡틴 마블 종족의 여왕의 환생이었다?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 진짜 엄청 강력하고 타노스를 1대1로 제압할 수 있는 여성 히어로. 너무 넘사벽. 그냥 슈퍼맨이야. 슈퍼맨. 슈퍼우먼이지. 진짜 슈퍼맨 했고. 이게 뭔가 스토리가 좀 부족했다는 느낌? 정말 귀중한 역이지만. 캐실리우스도 되게 인간적이었어요.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에서 나왔는데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감독이 달라서 그런지 약간 유머 장면이 은근 많았죠. 캐실리우스도 그중 하나였고. 캐실리우스가 그랬지. 닥터 스트레인지랑 캐실리우스가 처음에 싸울 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싸우는 법 몰라서 이런저런 도구 쓸때 캐실리우스가 너 그거 사용법은 아는 거야? 막 이런 말하는 거. 그리고 캐실리우스의 이상도 사실 이론은 맞았어. 이론적으로는 캐실리우스도 어떤 이상이 있었어. 근데 그 이상의 끝이 멸망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걸 캐실리우스는 몰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인간적인 캐실리우스. 인간적인 악역이란 게전좀 땡겨요. 레드 스쿼 스프라이더맨. 허허. 히드라의 수장. 하지만 지금은 스톤의 인도자가 된 닥터 스쿼. 아, 닥터 스쿼. 레드 스쿼. 전 냉정하게 말하면 스파이더맨은 맨 처음 2000년대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이 그래도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그 스파이더맨이 난더 좋았어. 지금 스파이더맨이, 전 솔직히 소신 발언을 하면 지금 스파이더맨이 왜 아이언맨이 후계자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이언맨이 이뻐한 남자 조카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의 후계자가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 그냥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마블에서 스파이더맨 좀 띄워주는 느낌? 그래서 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었으면 이 스파이더맨을 올렸는데, 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아닌 MCU의 스파이더맨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좀안 좋았습니다. 너무 발랄해서, 너무 밝았어. 너무 청소년 같았어. 청소년 히어로가 필요하긴 한데, 제 감정에 안 맞았습니다. 전 느와르를 더 좋아하는 탓일까요?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페퍼포츠. 이거 근데 프록시마 미드나이트도 멋지긴 멋져. 난 이름이 미드나이트라는 게 너무 멋져. 한국인이라면 이런 거지. 자정 프록시마. 프록시마 뭐 대처할 수가 없네. 자정 프록시마. 프록시마 미드나이트가 멋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드나이트. 이 미드나이트라는 감성적 이름이 난 너무 멋졌어요. 그러면 답은 하나죠. 인정할 수 없지만, 아, 인정할 수 있지. 무조건 인정해야지. 페퍼포츠는 아이언맨을 진짜 도와줬잖아요. 페퍼포츠 여기 없었으면 아이언맨이 지금 같은 멋진 모습이 안 됐을지도 몰라. 페퍼포츠의 역할 덕분에 아이언맨도 떴고 페퍼포츠 스스로도 엄청 멋져졌어요. 마지막에 그 레스큐 슈트죠. 파란색 아이언맨 슈트로 아이언맨이랑 등 맞대고 뿅뿅한 건, 와, 진짜 소름이 막 돋았어. 프록시마 자정씨, 자정씨 굉장히 이쁘셨지만, 멋지셨지만 아쉽게도 페퍼, 아쉽게도 페퍼포츠 이런 농담 할수 있겠다. 이름으로 후추포츠, 페퍼 후추니까 이해하시죠? 도르마무. 지금 생각해보는데 도르마무 이 머리에 이 결이 타노스의 머릿결과 비슷하네. 타노스 얼굴결. 도르마무는 진짜 우주 파괴적인 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거래를 하러 왔다에 당했어. 딱 생긴 것도 우주 같죠? 일종의 은하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도르마무가 진짜 형상화돼서 나왔으면 한번 궁금하긴 하다. 우주적 재앙에서 한번 나올 것 같아. 어벤져스 다음 페이지 때 영원히 안 올까? 그리고 전 로난이 멋졌던 게전이 해머가 너무 좋아요. 이 둔기가 너무 멋져. 다들 그냥 칼로 써강써강 할때전 로난의 이긴 대장장이의 쇠망치, 이긴 손잡이에 이 망치가 너무 멋져. 그리고 이 망치에 파워스톤이 있었나요? 그 보라색? 전 솔직히 도르마무의 힘보다 로난의 이 망치가 너무 갖고 싶어요. 에보니 뭐 인피니티 건들 없는 타노스. 인피니티 건들렛 없는 타노스는 거의 학살자 아니었나요? 인류를, 모든 생명체를 반으로 없앤다는 포부가 있었지만, 인피니티 건들렛 없을 때 타노스는 내 생각엔 그냥 정복자에 가깝다 생각이 들어. 지금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장갑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 기울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전 한때 중2병이 심각한 몇달 전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타노스는 어쩌면 충분히 옳은 사상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틀렸지, 옳았다고 생각이 들어.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진짜 자연 공해, 식량 문제가 확실히 있을 수 있고,
그게 그냥 스스로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 어쩌면 타노스 같은 생각이 옳기는 한데 실현하면 안 되는 생각이지. 그리고 에보니모는 그냥 부하대 대장이잖아. 부하대 주인이잖아. 에보니모는 뭔가 멋져. 그냥 염력으로 하찮게 그냥 슝슝 이렇게 스트레인지를 제압하는 게 너무 멋졌어. 그리고 저 쉿, 이것도 자꾸 무슨 성경 구절을 읊듯이 등장하면서 타노스의 자녀가 되었다 막 이런 선교하는 모습이 약간 광기의 종교인 이런 광신도 같은 이미지가 좀 멋졌어. 그리고 에보니모의 코트가 난 너무 탐났어. 에보니모의 롱 코트가 너무 멋져. 복장 월드컵이죠. 어부미네이션? 이것도 어벤져스 히어로 빌런 월드컵이야? 이거 그냥 헐크 시리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마크 러팔로 헐크가 아닌 그 과거 그 누구시죠? 그분 헐크 때잖아. 와, 어부미네이션이랑 그 과거 헐크 싸우는 모습 진짜 박력 개쩔었는데 막 죽방을 막 빵빵 휘두르고 사슬로 휘감아 죽이고 너무 멋졌어. 근데 비중이 너무 말도 안 된다. 비중이 너무 말도 안 돼. 아, 왜냐면 어부미네이션은 어벤져스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냥 헐크 영웅에서 나왔지. 그좀 윈터 솔저가 너무 멋진 게 버키 반즈라는 이미 이름 어감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너무 잘생겼어. 이 머리가 너무 탐나. 이런 장발 한번 하고 싶어. 장발이 멋진 윈터 솔저 겨울 군인. 아, 이미지 왜 이거 썼어? 뭐야? 약간 초중딩 때 애들 젖꼭지 깨무는, 아 깨문데 젖꼭지 비트는 장난칠 때 젖꼭지 비트름 당한 친구가 이런 표정을 짓죠. 아, 멋진 사람인데 왜 이미지 썼어? 웡역 본명이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웡 컴버비치였나? 웡 베네딕트 웡 컴버비치.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본명이 베네딕트 컴버비치잖아요. 웡의 본명도 컴버비치야. 성이 같아요. 컴버비치라는 성이 같기가 희귀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성이 같지? 한국은 김이박 이렇게 성다 같을 수 있지만 서양에서 성이 베네딕트라는 성이 같았던 게 너무 멋져. 아니 컴버비치가 성이지. 베네딕트 컴버비치. 웡 컴버비치. 아무튼 닥터 스트레인지와 성이 같은 웡. 그리고 이 동양인, 대머리 동양인의 스트레인지의 조수 같은 역으로 나오죠. 스트레인지 많이 도와주고 생텀을 지키고 엔드게임 때 타노스의 레이파이어를 그 마법진으로 막는 박력이 멋졌어. 지킨다는 그 박력. 콜버스 글레이브가 멋졌던 건 콜버스 글레이브의 코트가 너무 멋졌어요. 롱 코트가. 그리고 얼굴 자꾸 웃기네. 콜버스 글레이브가 또 멋진 이유 중 하나는 얇고 굉장히 큰 장신에 창을 들고 단신으로 들어 잠입한다는 게또 멋지고 콜버스 글레이브의 롱코트가 너무 멋져요. 그리고 콜버스 글레이브가 타노스의 자녀 중 대장이래요. 리더래요, 리더. 아이언맨과 그루트가 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루트의 나무 꼬챙이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 아웃라이더 무리를 그냥 꼬챙이로 찍어버리고 다 꼬치를 양꼬치를 만들어 버렸잖아. 근데 수고했어. 그리고 나는 귀여운 히어로 안 좋아해. 히어로는 묵중한 맛이 있어야 돼. 육중한 맛이 있어야 돼. 말레키스. 그냥 멋진 다크엘프 리더죠? 말레키스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저는 블랙팬서 중증 빠입니다. 잠깐만요. 16강 왜 이러지? 16강 넘어왔는데 이거 이상한데? 토르도 안 나왔고. 뭐지? 토르 안 나왔고. 뭐야? 킬몽거도 굉장히 멋졌는데 그 금색 블랙팬서 슈트 진짜 멋졌고. 그냥 킬몽거라는 어감이 너무 좋아. 그 킬몽거 머리도 너무 멋져. 근데 왜 없는 거야? 토르도 없고, 앤트맨도 없고, 약간
이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솔직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 1은 블랙팬서예요. 블랙팬서의 그 리더, 아프리카 와칸다라는 나라의 리더. 그리고 그냥 현대적인 의상과 와칸다의 전통 의상 같은 조화를 이룬 리더라는 것도 너무 멋져요. 근데 왜 그 사람도 없을까?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와칸다 부족, 상대 부족. 그 사람 진짜 멋졌는데 왜 없어? 로난의, 저는 이 로난의 롱해머가 너무 멋져요. 진짜 심플한데 전 이런 둔기류도 굉장히 좋아요. 둔기 무기. 하지만 콜버스 글레이브의 롱코트가 난 너무 탐나. 금장도 있어. 진짜 이거 너무 멋져. 멘티스. 멘티스 근데 그거 아니야? 사마귀 영어라면 멘티스 아니야? 왜 이름이 멘티스야? 사마귀야? 그리고 후추포츠. 포트는 또 주전자잖아. 후추 주전자? 후추 주전자. 사마귀 대 후추 주전자. 구글 번역 월드컵인가요? 아, 멘티스도 역 너무 멋져. 이분 실제로 엄청 이쁘셔요. 실제 배우도 엄청 이쁘셔. 그냥 페퍼포츠의 비중을 따라잡을 순 없으리라 생각을 해. 위플래시 대 에보니모? 싸운다고 가정하죠? 싸운다고 가정하면 에보니모의 그냥 중력, 염동력으로 위플래시 그냥 산채로 박살내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 1위가 채찍이고 2위가 총이고 3위가 둔기예요. 하지만 위플래시는 채찍을 써요. 전 채찍이 너무 좋아요. 채찍이 너무 좋아. 가무라 대 벌초. 만약에 둘이 1대1로 싸운다고 해요? 벌초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가무라는 신체 능력이 좋고 양손 단검을 들고 있는 외계인 여전사야. 하지만 벌처의 과학기술, 그리고 공중에서 급습하는 이 독수리 같은 이 털 자켓, 전 이 털 자켓이 너무 멋져요. 크... 진짜 멋져. 어? 이 둘을 붙이는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전 1등보다는 2등이 좋다고 하죠. 윈터솔저 너무 멋져요. 이 장발 은근 부드러운 듯 하면서 눈썹 약간 가려보세요. 이렇게 부드러운 남자 이미지가 없어. 근데 눈썹 보이잖아요. 약간 인상 쓴 부분이지만 윈터솔저의 이 팔도 짱 맞죠. 강철팔. 하지만 강철팔 생각하니까 골든서클에서 나오는 찰리의 개조 강철팔, 그것도 능력 개쩌는데 막 피스톤 모드도 있고 막 발사도 되고. 근데 이건 그냥 세고 단단한 팔이네. 그리고 이거는 윈터솔저 때네. 은색 이 메탈. 엔드게임에서는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에서는 와칸다제 검은색 금색 코팅된 검은색의 금 라인의 팔, 그것도 짱 멋졌는데.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 자유의 상징, 영웅 그 자체. 레드스컬은 굉장히 멋진 악역으로 나왔죠. 분명히 시작은 퍼스트 어벤져 때 굉장히 박력있는 히드라의 리더로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박력 있었고.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이거죠. 캡틴 아메리카 때 레드스컬이 엔딩 때 뭐야 누구지? 캡틴 아메리카랑 막 서로 대결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레드스컬이 스톤을 잡더니 뿅 하고 우주로 가버렸어. 하지만 캐실리우스는 여러 티키사카가 많았고, 캐실리우스 굉장한 업적인 거죠. 소서러 스프림의 최고 누구시죠? 틸다 스윈튼 역을 제압했어요. 엄청 세져서 이거 좀 개쩔었지. 울트론. 저 말했죠. 저 블랙팬서 굉장히 좋아해요. 제 인생의 최고 히어로는 블랙팬서였어. 저 블랙팬서 영화 5번 봤어요. 엔드게임 2번 보고. 블랙팬서는 이상하게 너무 멋져. 전 그 아프리카의 아프리카틱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리즘이랑 아프리카틱한 이 맞는 표현일까? 그 아프리카리즘, 그리고 일종의 자연 내추럴리즘, 내추럴리스트라고 하나? 그 자연 속에 있는 강대한 나라라는 컨셉이 너무 좋아. 약간 아바타 배경 판도라 행성처럼 밀림 숲속 속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라는 게 너무 좋아. 이 범베! 그것도 박력. 와! 블랙팬서 하면 생각나는 건 딱 그거예요.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후반에 다 리콜할 때, 다 포탈 탈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블랙팬서잖아요. 캡틴 아메리카 타노스한테 위험한 상황일 때 포탈을 타고 제일 먼저 온게 블랙팬서였어. 그래서 저는 제2의 캡틴 아메리카는 실질적으로는 그 누구시죠? 그 시빌워 때 그분?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지금 2대 캡틴 날개에 달린 분 이름 기억 안 나네. 그분이 실제로는 설정상은 2대 캡틴 아메리카잖아요. 근데 인류의 2대 캡틴은 전 블랙팬서라고 봐요. 아프리카를 이끌고 방대한 세력을 만든 2대 캡틴, 저만의 2대 캡틴은 블랙팬서입니다. 저의 영원한 히어로는 솔직히 블랙팬서예요. 블랙팬서가 난왜 이렇게 멋질까? 이 다크, 이 검은 슈트에 손톱에 이거 이빨 모양, 이빨 목걸이. 와, 난 블랙팬서가 너무 좋아요. 상대 누구였지? 상대도 안 부르고 골랐네? 생각해보니까. 상대 누구였어요? 그냥 블랙팬서 보여서 꼽았어. 수루트 대 아이언맨. 블랙팬서가 너무 멋졌기 때문이죠. 수루트, 헐크가 부셨잖아요. 거의 이길 법 하다가, 수루트 이겨버리면은 헬라를 제압 못하니까 토르가 말렸지. 헐크 스탑! 하지만 괴물이야! 안 돼! 죽이지 마! 그리고, 헬라의 거대한 칼을 막 슝슝 박혀도 잘 있다가 행성 폭발에 대해 죽었죠. 근데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전형적인 굉장히 강하지만 설정상 굉장히 강하지만 연출할 수 없을 때 하는 히어로. 엄청 큰 부위, 엄청 큰그 건담 안테나. 이게 크면 비중 없는 악역이에요. 제 생각에 이 건담 안테나 항상 부위 있잖아요. 이게 클수록 비중 없는 악역이 돼. 일리 있나요? 그리고 아이언맨. 제가 초중딩 때 히어로 영화는 거의 무조건 남자들만 보는 전유물이었어요. 히어로물, 액션물 이런 거 거의 남자들만 보는 거라고 보통 인식이 있었어. 근데 이걸 깬게 아이언맨이었어. 제 기억에 중딩 때인가? 중딩 때였구나. 중딩 때반 여자애들도 아이언맨을 너무 좋다고 했던 얘기, 대화들이 기억나요. 진짜 기억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이언맨 1편 본 여자 학생분들께서 같은 반 여자분들이 스포츠카를 부수고 또 스포츠카를 샀다는 것도 너무 멋지고 제 기억에 최초로 여자들도 진짜 좋아하는 히어로는 아이언맨이었어. 그래서 아이언맨은 남녀노소 상비 상관없이 무조건 아이언맨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 인간 중에선 아이언맨은 누구도 싫어할 수 없어. 남녀노소 누구도. 그래서 저는 아이언맨. 어차피 아이언맨이었고. 야, 위플래시 많이 올라왔다. 나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을까? 위플래시 마크가 멋졌던 건, 위플래시 마크2가 멋졌던 건, 아, 마크2네, 마크1도 아니라?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수트잖아. 2반 반코우를 해야지. 2반, 그 역할을 해야지. 왜 슈트를 올렸지? 사람이었으면은 사람 뽑았는데 슈트라서 뽑기 싫으네. 근데 채찍이 너무 멋진데. 캐실리우스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전 그걸 좀 높이 샀어. 캐실리우스 어느 정도 맞는 이론이긴 했지만, 그 이론을 잘못 알아서 지구에 엄청 큰 재앙을 불러왔지만 이 채찍이 너무 멋졌어. 좀 위플래시가 수트도 멋지고 저도요. 아니 이 월드컵에 토르가 없었어요. 토르도 없었고 없는 게 너무 많았어. 앤트맨도 없었고 이상하게 히어로가 36명밖에 없었거든. 만약 위플래시가 채찍을 안 쓰고 그냥 중화기 막 던파 거너 같은 던파 런처 같은 느낌이었어. 그냥 중화기 썼으면 진짜. 중화기 사슴 떨어졌는데 채찍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캐실리우스는 근데 만약에 둘이 싸워 위플래시가 막 채찍을 막 휘둘러? 캐실리우스가 그걸 마법으로 막다? 마법으로 왜곡시킨다? 캐실리우스가 그런 거못 봤어요. 그냥 공간을 일그러뜨리고 주먹에 마법을 실어서 패는 거밖에 난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그 소서러 스프림 최고 틸다 스윈튼을 마법으로 칼날 만들어서 배를 관통해서 죽였죠. 근접으로. 그러니까 격투가야, 캐실리우스는. 마법 건들렛을 쓴 격투가야. 하지만 위플래시 마크2? 2반? 2반 맞죠? 2반. 2반은 채찍. 마법이 이긴다? 아, 또 그렇네. 아무리 강철 슈트에 채찍이어도, 이거 마법으로 다 일그러뜨리고, 마법 막 쏴. 결국 슈트 뚫려 죽죠? 캐실리우스, 오래 산다?
아니 근데 아이언맨을 올리면 안될것 같아. 너무 압도적이고. 아이언맨에 대항마가 없어. 아이언맨을 이긴 사람은 그거밖에 없었죠. 타노스밖에 없었지. 아이언맨이 진짜 인간의 몸과 돈과 자본 기술 테크놀로지로 만든 히어로인데 너무 세. 인간 중 제일 셀 거야. 아이언맨 설정상은 되게 많잖아요. 토르버스터, 헐크버스터, 그리고 각종 재앙과 우주적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수트가 실제로 많다 하지만 영화에는 안 나왔고. 아이언맨 수트. 근데 아이언맨은 슈트보다는 상징. 과학기술과 중년 남성의 발기부전. 그리고 엄청난 과학기술의 슈트. 이상한가요? 제 취향이 많이 뒤틀렸어요. 아이언맨이 무조건 멋진 거는 남녀노소 다 좋아요. 하지만 전 콜버스 글레이버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이 껌은 이게 너무 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저 콜버스예요. 왜냐면 이 콜버스에 롱수트가 너무 멋져. 롱코트가. 전 진짜 저게 너무 멋져요. 아이언맨도 굉장히 엄청난 히어로야. 하지만 전 콜버스에 롱코트가 너무 멋져. 단지 그뿐이에요. 저 롱코트. 난 진짜 저런 롱코트가 무슨 일본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악역의 롱코트가 너무 멋져. 아하, 이것도 어렵네. 캡틴 아메리카는 수트 안 입을 때가 너무 멋져. 가능한 따라 해봤지만 역시 얼굴이 안 돼요.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 미국, 자유, 영웅, 리더, 통솔력과 카리스마, 어셈블, 그리고 불굴의 의지, 저스트 방패와. 하지만 전 벌처. 전이 벌처의 털 코트가 너무 멋져요. 털 자켓이. 이 목에 있는 털 자켓과 이 날개, 이 윙, 여기 터번, 그리고 여기 클로, 발톱. 와, 이 조합이 너무 멋져. 이건 진짜 역대급 수트 디자인 1, 전 벌초예요. 캐릭터가 약간 머리 까진 중년인 건 조금 그렇지만, 진짜 이 터번 달린 거대한 메탈 날개, 그리고 털 코트, 털 자켓, 크으, 이게 또 멋져. 해피는 친구 하나 때문에 어벤져스를 분열로. 아, 맞네. 맞네. 문제가 많았죠. 캡틴의 리더의 약간 흔들림 때문에, 그로 인한 스토리 진행이 많았어요. 그로 인한 분열, 그로 인한 스토리 전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캡틴의 인간적인 면모 중 하나네요. 자기 친구가 아이언맨 엄마 아빠 죽였는데.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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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정확하신데요? 잘 아시네. 그거 컸지. 그거 진짜 컸죠. 버키 반즈가 아이언맨 엄마 아빠 죽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숨겼나? 알면서도 문제 만들기 싫어서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히어로인 아이언맨을 적대시하게 됐죠. 잠깐이지만 제일 싫어하는 히어로 그 정도입니까? 맞아요. 약간 안 좋은 모습이 있긴 했어. 근데 가장 대장미국을 높이 사는 평가 중 하나는 불굴의 의지라고 하더라고요. 굴하지 않는 정신. 아무리 맞고 절망적이어도 일어나서 대치한다는 그 정신력. 그게 진짜 어쩌면 그게 이 세상에서 원하는 리더의 자질이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히어로로 멋지진 않지만 우리는 그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남자가 되어야 해요. 그런 통솔력과 리더, 카리스마 있는 인간이 돼야 돼. 미국 영화라. 미국인들의 우상을 표현했다는 생각이 세요. 그리고 후추 포츠? 블랙 팬서. 페퍼포츠는 아이언맨을 많이 도왔죠. 정신적으로 도왔을 거야. 그 아내라는 역할이. 딸꾹. 아내로서 캡틴 아메리카를 성장시켰다. 의지할 수. 저희는 그런 표현을. 어떻게 그런 표현을. 그랬으면 좋지만.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죠. 페퍼포츠 덕분에 캡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히어로, 굉장히 성숙한 히어로가 됐지. 어쩌면 캡틴 아메리카도 의지할 아내, 의지할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모습이 안 됐을지도 몰라. 사랑의 힘으로 아이언맨을 성장시켰을까? 아무리 내가 위대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제가 실제로 엄청난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도, 애인을 사귈 능력이 없는 히어로라면 최악의 사람이야. 아무리 제가 능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애인을 사귈 능력이 없다? 애인을 만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진짜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언맨은 멋진 능력, 돈, 기술력과 지능, 그리고 굉장히 멋진 아내를 얻었죠. 이것도 히어로의 면모 중 하나라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면모 중 하나, 진짜 멋진 애인을 만날 능력. 근데 아이언맨이 아니잖아. 페퍼포트시였잖아. 하지만 블랙팬서, 아내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있구나. 아니지. 있나? 사랑한다고 하나? 그냥 동료인가? 블랙팬서. 어? 저 블랙팬서 영화를 5번 봤거든요, 거의. 근데 블랙팬서가 처음에 구출해줬던 그 고향 여자분 어디 갔어? 그분 인피니티 워 때도 엔드게임에도 안 나왔잖아. 아, 여친 있죠? 그분. 아, 전 여친. 전 여친이었지. 그래서 블랙팬서 여동생이 그 블랙팬서가 한국 갈때 당신 전 오빠 전 여친이랑 그 작전을 한게 좋을 거라는 말을 했지. 그전 여친 어디 갔어? 블랙팬서 끝까지 안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만, 다시 봐야겠네. 블랙팬서 그 구출했던 그 처음에 블랙팬서가 구출해줬던 그 여자분. I never freeze. 그 여자 어디 간 거야? 그니까 I never freeze. 그 사람 어디 간 거야?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이걸 엔드게임에도 안 나오고 인피니트 워 때도 안 나왔죠. 몇번 같이 시내를 걸었었나? 그래서 스테이라 했죠. 블랙팬서가 그 구한 여자분한테 가지 말고 머물러라고 했잖아. 이제 3편? 블랙팬서 2편은 무조건 봐야지. 아, 전 블랙팬서 인생의 히어로예요. 인생에서 제일 멋진 남자였어. 어? 코트가 멋진 남자. 자켓이 멋진 남자. 하지만 콜버스 클레이브의 표정은 찌찌를 꼬집혔을 때 중학생 때 저의 표정이죠. 찌찌를 꼬집혔을 때이 표정. 너무 안습한 사진을 넣었어. 아, 블랙팬서는 다시 보고 싶네요. 블랙팬서 엔딩송도 너무 멋졌어. 올데스타 너무 멋졌어. 블랙팬서 2에서 나오겠죠. 블랙팬서 엔딩곡이랑 그 모래 샌드아트로 나오는 그 엔딩이 진짜 너무 멋졌어. 얼더스타 알 클로저? 아, 이 제목도 왜안 나? 하지만 찌찌를 꼬집힌 블랙 롱코트가 멋진 남자. 그리고 끝까지? 아, 근데 벌처가 또 이미지가 좋은 게, 벌처는 결국 잡혔잖아요, 악역으로서. 잡혀도 그 깜빵 동료가 당신이 스파이더맨을 안다는데? 라고 했을 때 지켜줬잖아. 아프리카 풍. 저 진짜 아프리카. 그 내추럴리즘이 너무 좋아. 내추럴리즘이라고 하나?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와우에서 잔달라 트롤의 마을. 그 대자연, 대밀림. 전그 풍이 너무 좋아요. 비슷한 취향이실 아닐까 싶네요, 윤산무님. 그 대자연 속의 모습, 대자연의 문명이 전 너무 좋아. 벌처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죠. 벌처가 되게 멋진, 되게 갱생 여지가 있는 인물이에요. 분명히 홈커밍 스파이더맨 때도, 홈커밍 때 스파이더맨에서의 유일한 악역이었는데, 일단 스파이더맨의 의리를 지켰고, 뭔지 아시죠? 그런 거. 그 자연리즘, 내추럴리즘, 자연문. 악역인데,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지켜줬어. 결국은 자기 딸을 구해줬다는 걸로 스파이더맨은 모른 척 하려고도 했어. 맞아. 동기가 합당했다. 맞아, 맞아. 와. 히어로 전문가시네요. 히어로 학과시네, 거의. 동기가 아이언맨으로 인한 피해. 근데 이것도 제가 조커를 보기도 했지만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 분명히 큰 기업, 큰 사람으로 인해 고통받는 소시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시민들의 아픔을 표현한 악역 중 하나가 벌처야. 그래서
벌쳐. 공사 현장에 일자리를 아이언맨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같은 히어로인 미스테리오도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네, 여긴. 미스테리오랑 비슷하죠? 아이언맨 우리는 이내 피해본 사람, 피해본 소시민, 피해본 어느 인물 중 하나였지만, 어찌어찌해서 악역이 되었고, 아이언맨을 복수가 목적이었을까? 아, 복수! 아, 의외로 벌처는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막 벌처 동료들이 좀 더 큰 야망을 가질 때, 벌처는 그거 중재했잖아. 우린 그러면 안 돼. 우린 그냥 떨어진 걸 주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시체매처럼 그들이 남긴 시체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은근 선 지킬 줄 아는 악역이었죠? 맞나? 좀 긴가민가 하네. 아, 빌런즈. 아이언맨으로 인해 생긴 빌런이 너무 많아. 아이언맨, 당신은 양심도 없습니까? 아이언맨으로 인한 피해자지, 사실. 그리고 아이언맨에게 복수보단 그냥 그 쉴드에게서 뭔가를 자꾸 빼내려고 했어. 쉴드 제품들을 훔치어서 그걸로 이득을 취하려고만 했어. 정말 재앙을 초래하진 않았지. 적당한 혼란은 초래했지만. 와. 그리고 끝내 자기 딸을 지켜준 스파이더맨을 지켜주기도 한 악역이고. 그리고 만약에 벌처가 작정하고 홈커밍 스파이더맨을 죽이려고 했으면 진작에 그냥 찢어 죽였을 거야. 그냥 터번에 스파이더맨 넣고 갈아버렸을 수도 있어. 근데 안 그랬죠. 끝내 스파이더맨을 붙잡고 수차례 내려치긴 했지만 결국은 그 비행기, 해피가 스텔스로 보낸 비행기에서 훔쳐서 그 비행기가 추락했지만 그 비행 끝까지 스파이더맨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 그냥 그 비행기에서 나온 떨거지 제품들을 구하려고만 했어. 벌처는 진짜 다시 봐야 돼. 다시 나와야 돼. 대의를 위해선 누군가 피해를 보죠. 아, 맞아요. 참. 큰 사람들로 인해 피해보는 소시민. 아, 근데 이 검은 롱코트 나 너무 갖고 싶은데. 제가 한 10년 뒤에 미래에서 패션이 많이 달라졌으면 콜버스 글레이브 같은 까만색 롱코트를 입고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벌처님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 히어로에 가까웠어. 우린 벌처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돼? 당신 누구야? 누구신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왔다는 것밖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내 눈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선택한 제 눈도 문제가 있지만 아 이 이상형 월드컵 프로 자체에 약간 히어로가 부족했습니다. 사실 약간 미완성 같았어. 캐실리우스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 옆에 다른 거 있더라고. 그것 좀 해보려고요. 블랙팬더? 제 인생의 영원한 최고 간지는 블랙팬서입니다. 블랙팬서 대 벌처가 어벤져스 히어로 결승전이야. 딴 것도 할 거예요. 이것도 이거지만 딴 거 할 거예요. 야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하는 가장 멋진 블랙팬서 그리고 가장 멋진 악역 벌처. 솔직히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악역은 베놈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 3 베놈. 그냥 베놈도 좋지만 전 블랙팬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이거예요. 아프리카 대자연 속 숨겨진 강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 왕이 막 거대한 중화기로 싸우지 않고 홀 몸에 비브라늄 블랙 슈트 그리고 손톱. 이 블랙팬서는 무기가 손톱밖에 없었잖아요. 손톱과 격투기. 블랙팬서 와칸다 기술력으로 진짜 각종 플라즈마 라이프를 다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오리지널 베놈. 그 잔혹함이 너무 멋졌어요. 사실 오리지널 베놈 하면서 멋진 건 해리.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의 해리. 결국은 주인공 도와줬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멋져. 주인공 스파이더맨한테 폭탄으로 얼굴 반쪽이 날아가도 DC의 얼굴 반쪽 날아간 놈은 미쳐가지고 동전 던져서 나온 확률로 사람 죽이는데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해리는 얼굴 반쪽 날아가도 주인공을 지켰죠. 그 의리! 그 의리! 전 그 해리의 의리가 너무 멋졌고 그 해리가 멋졌던 게 그 해리의 그 플라잉보드가 너무 멋져. 블랙팬서는 바드님 반사하는 수트. 맞아. 에너지 쌓이고 보라색 윙윙윙윙윙윙 오다가 방출 빵 하는 게 그것도 너무 멋져. 근데 그것도 결국 타노스의 주먹엔 발동 안 되더라고요.
스파이더맨 3 저도 제일 좋아합니다. 스파이더맨 3. 그 2대2 대립 구조가 너무 멋져. 그 월드컵 좀 이따 하고 싶다. 벌처. 1등은 우승이라 좋지만 2등은 1등과 싸워서 좋습니다. 전 2등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우승은 블랙팬서입니다. 랭킹 좀 볼까요? 아니 제가 스파이더맨 뭐야 랭킹 왜 이래? 아, 내 월드컵에 안 나왔구나. 에이션 토니.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보시던가? 토르가 없나? 토르 있네. 아, 내가 안 나왔구나. 전 블랙팬서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멋지고. 이 까만 수트, 손톱, 그리고 비브라늄을 소지한 아프리카 나라의 왕. 질입니다. 비전. 아, 많았구나. 내가, 아, 죄송합니다. 영상 내내. 이 월드컵 왜 이렇게 없지 했는데 많았네. 아, 다 있었네. 다 있었네. 프로페서 헐크. 따로 헐크도 있나? 덜쳐 왜 이렇게 낮아? 나 2등까지 갔는데. 발키리. 아, 발키리 역도 진짜 멋졌는데. 발키리라는 배역이 너무 멋졌어요. 네, 저희 월드컵엔 이상하게 퀵실로 이상하게 조연만 나왔어요. 드렉스 꽤 높네. 벌쳐요? 39등이요. It 말이 돼? 우승 비율 0%. 아, 이거 한 사람이 별로 없는 월드컵인 것 같아. 잠깐만. 위플래시 1이 있어? 2도 있었는데? 헤임달. 에릭 킬몽거 있었네. 아, 킬몽거랑 블랙팬서 붙였어야 됐는데. 이 금색 블랙팬서 수트. 뭐였잖아. 옐로 재킷. 아, 얘도 넣었구나. 아이언몽거. 크로 옵시디언, 프록시마, 자정, 레드스컬, 위플래시. 저의 2등은 39등입니다. 콜버스? 콜버스가 3등인데. 콜버스 3등이었는데 50, 꼴등이야, 그냥. 알드리치도 멋졌죠. 전이 올백 남자 머리가 너무 멋져요.